네,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국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인데요. 또 심 후보자의 후보 지명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를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계약한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는 모두 731개 가정이 신청했고 최종 157개 가정이 선정됐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38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